자,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완전 스고이 나이스죠? 안녕하세요.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제가 늦은 이유는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거기다 핸드폰 변명하자면 핸드폰도 꺼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제가 원래는 7시까지 한다고 해놓고선 제가 9시 이후에 일어난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밥까지 먹고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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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로 하고, 또 만약에 1분이라도 늦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춤추고 그러면서 오라고 하면 춤추고 오라고, 24시간 방송하라니 방송하라고, 롤스킨 사달라면 사달라고, 뭐다 시키는 대로 하는, 1분 동안 물구나무 수라면 다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형 맞아. 인간적으로 네. 우리 7시부터 기다렸어요. 저 인간도 아닙니다. 전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롤 챔스도 안 보고 우리 7시부터 계속 기다리거든요. 아니 이건 죄송합니다. 좀말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노래 듣고 싶다. 아니 죄송한 사람이 왜 웃으면서 말해? 그니까요, 약간 아니에요. 웃음 저는 터질 절대 것 웃은 적이 같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사람이 좀 말이라도 하던가. 아니 두 4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제가 알람도 안 울려서 제가 정말 아저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여자친구 10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7시에 하고 3시간 하고 갈려 했는데 그것도 취소했어요. 온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6시까지 안 오고 이건 4시간이나 늦어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친이 있었나? 에이 형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마세요. 아, 비꼰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과해야 될 사람이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친구 있는 점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과목님, 시커님, 준양님, 제너님 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인간적으로. 오늘 제가 사죄하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뭔 게임을 해? 그니까요. 아니, 지금 11시 어떻게 게임해? 게다가 춘향님도 이제 곧 있으면 나가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약속 있대요. 준양님 그러니까 정말 나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제가 장난하는 거 뭐라 아니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우선 땅바닥에 손이 발이 붙을 때까지 빌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벼요. 예. 저는 사실 어제 하는 줄 알고 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하신다길래 오늘 또 미리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물도 응답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제 부덕한 탓입니다. 제가 잠이 많아서. 제가 근데 다음서는 하루 진짜 전날 미리미리 24시간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줬잖아 어제. 알려줬잖아. 아니 근데 왜 알려주면 왜안 오는데? 아 6시에 말이라도 하든지. 오늘은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이 안 울렸습니다. 실적으로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은 전날에 일찍 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근데 저도 게다가 과목님이 몇 번을 전화했는데요. 한 23번 전화했거든요. 그 허가 목소리를 23번 들었어요. 늦게 잔게 뭐가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네, 매도님 저번에 기다린 늦었을 시청자분들한테 때 죄송합니다. 그 미리 말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하루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또 그러네요? 또 하루 전에 말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제가 먼저 들어와서 카톡에다가 미리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전에 미리미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쪽내요 형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늦으면은 제가 사람 새끼가 아니고 또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못했습니다. 형 예.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다아 아, 재능님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왜 나가? 좀. 왜 나간 거 아니지? 이걸 나가네? 너무 이걸 왜 했다. 나갔지? 아니, 매도가 어떻게. 이걸 말하다가 나가니? 아니, 저. 매도님이 말해. 아프니까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야.
설마. 나는 솔직히 조금 이해했었어. 얘도 약은 먹었어? 아니 당연히 먹었죠. 근데 솔직히 나 얘기하다 나가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봐도 사람이 인성이 왜 저러냐. 인성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진짜 뺄까요? 인성이 좀 별론데. 이상하게 아니 말하다가 나가는. 아니 죄송한 건데 나 얘기하다 나가고 갑자기 안 하겠다는데 그냥 내보내죠? 나가자마자 전달이 우리가 지켜놓고 갑자기 아이 못봐 이런 일 있어요. 맨 이상하게 이럴 것 같아. 야 어제 골프를 하는데 자리를 왜 빕니까? 아니 골프를 준비할 때 자리 빚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 짜증나. 아니 매도님 이거 그 뭐 장난으로 한 거긴 맞는데. 예 아, 압니다. 아니 사람이 온다고 예, 해줘야지. 제가 초심 착했습니다 진짜. 나는 근데 매도 형한테 화나는 게 아니라 그 이 통수친 이사 세 사람들한테 화나네. 자! 이 기회 반대! MEC4.KR! 지금 당장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서 최신 영화, 예능, 웨이팅, 드라마까지 전부 다 프리하더! 지금 포인트 500포인트나 주니까 즉시 회원가입하시면 영상 10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원가입하세요!